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근본적 이유로서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외부적인 공격을 인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혹은 기도의 삶에서 응답을 누리는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아말렉의 영을 물리치라. 특별하죠? 끊임없는 기도로 아말렉의 영을 물리치라. 아말렉의 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아서 그 광야의 삶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곤충의 위험, 전갈의 위험, 또 배고픔의 위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의 고난이 뭔가 하니 원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말렉이란 나라는 어쩌면 출애굽해서부터 그 이후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아말렉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더서이고 그 아말렉의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아말렉이란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우리가 지금 인종학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으면 이 아말렉이란 민족 그리고 이러한 아말렉 민족의 택한 백성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시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어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고 하셨다.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따라합시다. 네가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내 가족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아끼셨던지 자기 백성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주는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가는 길목에 광야를 거쳐가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말렉이 감히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 그런데 굉장히 아말렉을 미워한 이유가 야비하다는 것입니다. 왜 야비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모세 군대가 쫓아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먼 길이기 때문에 지쳐 피곤한 광야의 길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길을 목마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약하여서 피곤하여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항상 대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악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의 신명기 25장의 말씀의 핵심은 뭔고 하니 가장 피곤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낭망할 때, 가장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아말렉의 영이 공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낭망하게 하고 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비전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 아말렉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말렉이라는 족속으로 대표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삶에 지칠 때 직장생활에 지치고 또 부부생활 관계 안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자녀들 때문에 피곤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꼭 이럴 때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아말렉의 영이라고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의 영. 우리가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겨날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날 때, 직장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너무 지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소주 한 잔 딱 하고, 그죠? 뭐 또 골뱅이나 하나 먹고, 뭐 이렇게, 혹은 뭐 오뎅 하나 먹고 나면 좀 또 나아지고, 다음날 또 그러다가 또 지치면 이렇게 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피곤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의 영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하나의 그림을 하나의 도면도를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을 앞세우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말렉과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오늘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면,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도 짜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나면 내 영 안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조금 몸이 피곤하면 짜증내는 사람들 있죠. 지금 아말렉의 영이 조금씩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말이 자꾸 튀어나오죠. 지금 아말렉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말렉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죠. 그것도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부딪혔을 때 이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 비결, 승리의 비결,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승리를 주시겠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9절 10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영적 군사를 이미 모세는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군사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 군사인지 아세요? 요한 1서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 뿌리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청년같이 이런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청년 같은 영적 군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이란 말에만 집중합시다. 나머지는 또 강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청년은 군사를 의미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싸워서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용사가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영적 전사가, 영적 군사가 일어나야만 아말렉의 영을 물리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행하신 간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영적 청년들, 영적인 군사,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장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군대를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영적 리더가 한 일은 뭘까요? 끊임없이 기도에 정모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 11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뭔 이야기입니까? 영적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마치 총사령관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말은 영적인 상황을 살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영적인 공격이 어떻게 오고 있고 또 나와 함께 팀이 된 영적 청년들, 군사들이 어떻게 가서 이 악한 영들을 간증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지를 늘 파악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리더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 선교사, 전도사 뭐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만 리더일까요? 아니요.
만약 여러분의 셀 안에 여러분이 리더로 임명을 받았다면 셀 리더, 분명히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명만 믿는 사람인데 아말렉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비록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지만 당신이 오직 예수 믿는 유일한 거듭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영적 리더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세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말렉의 영은 한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피곤하게 지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찢기고 갈라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공격이 오게 됩니다. 이때 그 공동체를 기도로 덮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 하면 너무나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하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가 민족을 지킨다. 리더가 가정을 지킨다. 리더가 직장을 지킨다. 리더가 한 나라를 지킨다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더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영적 상황을 보면서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말렉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 지팡이를 여러분이 모세에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권세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자, 받으십시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 장소인 산 꼭대기 언덕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집중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물러서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도록, 물질적인 삶의, 재정적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미래가 염려되어서 낙망하지 않도록, 지금 아말렉은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지팡이를, 권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기도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명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리더인데 이미 리더는 오랜 세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라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힘을 낭비하는 엄청난 끈질긴 공격 앞에서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돌을 갖다 놓고 앉으라고 합니다. 좀 쉬면서 그러나
영적 현상은 놓치지 않고 지금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영적으로 주시하면서 앉아서 손을 들리니까 너무 힘이 든다.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인 노동이요. 이 기도는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온 힘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리더의 기도를 중보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카자흐스탄 교회,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군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밤낮으로 김삼성 목사님을 기도한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오늘 지탱하는 능력이요. 피곤하고 낙망하고 어려운 순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여기에서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보자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중에서 영적으로 악한 자를 묶어냅니다.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무너지면 아론과 훌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만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인 모세의 영적 통찰력, 영적으로 보는 눈,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악한 영들과 직접 대적하여 간정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서 전쟁하는 자는 여호수아군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은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 우리의 삶에 꼭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는 비결,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를 준비해야 된다. 간증과 찬양과 말씀의 군대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 간증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자들,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를 땅으로 가져오는 자들, 이런 영적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모세의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도 전쟁에서 반판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뭘 상징합니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믿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리더로 부름받았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다면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 권세를 받은 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아말렉의 영을 물리칩시다. 완전히 진멸해버립시다. 우리가 피곤할 때, 낙망할 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평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하는 악한 아말렉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은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의 영을 물리치는 영적 군사로서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